맑은 공기와 비옥한 땅. 경기도 포천에서 유기축산 농장을 운영하고 있는 45년차 농부가 있습니다. 대산 농촌문화상까지 받은 유기농업의 산스승인데요. 지금 포천에서 농사짓고 있는 김중건이라고 해요. 유기농가들 사이에서 비옥한 땅으로 유명하다는 이곳의 또 다른 주인공은 소. 소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죠. 이들의 행복한 동행을 지켜볼까요? 5,500평 규모의 농장에선 모든 생명과 작물들이 자연순환 방식으로 길러지는데요. 그 중심에 있는 소 25마리와 사냥 20마리는 한눈에 보기에도 깔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은 흙에서 나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과정, 이걸 순환이라고 하는데 그걸 원활하게 일어나도록 돕는 것. 말하자면 저 거친 볏짚을 소들이 먹고 지금 본 것과 같은 이렇게 고운 똥으로 뱃속 소의 내장기관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부드러운 똥이 되죠. 아주 부드러운 밀가루처럼 부드러운 이런 똥이 되어서 얘들이 바닥에다가 떨어뜨리고 오가면서 바닥에 깔아준 왕겨와 뒤섞여서 이게 이제 일정하게 바닥이 길어지면은 청소해내고 새 왕겨를 깔아주고 이건 발효 과정을 거쳐서 토양으로 집어넣게 되죠. 맨손으로 똥을 으깨도 냄새가 역하거나 거북하지 않고 모양마저 예쁘게 뭉쳐진다는 이곳 동물들의 똥. 많이 먹었어? 순환의 증거입니다. 토양이 비옥해지고 활력을 갖게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뿌리 박은 식물들이 건강해질 거는 자명하죠. 그리고 그 최종 소비자인 사람이 열매나 곡식이나 채소들을 먹게 되고 나머지 부산물들은 동물의 먹이가 되고 그리고 다시 소는 똥과 오줌을 이렇게 돌려줘서 땅은 비옥해지고 생산성은 늘어나고. 볏짚과 마른 풀을 먹고 자란 동물들의 배설물이 퇴비로 새로 보충되어 선순환을 만드는 곳. 위화감 없이 친근하게 다가서는 소에게서 평온함도 느껴집니다. 검둥아. 이리 들어와봐. 어이, 우리 껌둥이가 제일 먼저 오네. 동물들이 공급해주는 고기나 우유나 계란 같은 그런 축산물들도 우리 사람 생활에 필요하잖아요. 사람이 직접 먹을 수 없는 이런 풀들을 이걸 먹고 젖을 생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럼으로써 사람이 직접 식량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지 몸을 통해서 소화기관을 거쳐서 사람의 식량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니까 아주 고맙고 대단한 녀석들이죠. 대단한 능력자들이에요. 동물과 사람이 교감하고 동물들끼리도 경계 없이 자유롭게 어우러져 사는 삶. 사육이라기보단 동행이라는 말이 잘 어울려 보입니다. 이게 이제 거의가 이게 소의 분뇨거든요. 소의 분뇨에 이런 왕겨 소바닥 소집 바닥에 깔아준 왕겨와 소똥이 이렇게 돼서 이런 발효 과정을 거쳐서 이건 완숙된 퇴비예요. 아주 좋은 거죠. 가을에 양파하고 마늘 심는데 충분히 사용했고 이거는 전혀 악취가 없어요. 여기에서 아주 향긋한 부엽토 냄새가 나죠. 퇴비가 쌓여 있어도 냄새가 거북하지 않은 건 사료가 아닌 유기곡식을 먹이기 때문인데요. 이 퇴비는 밀과 콩, 양파와 마늘 등 다양한 작물을 생산하는 데 다시금 쓰입니다. 결과적으로 순환농법에 의해 가축을 키우고 1차적으로는 요구르트와 치즈를 얻는가 하면 퇴비를 이용해 사람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잡곡 또 과일 가공품들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돌고 돕니다. 이런 농사 방법이 우리 한국 농촌에 널리 퍼져서 좋은 그야말로 안전하고 영양가 있고 맛있는 좋은 농산물을 많이 생산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자연과 사람, 동물이 함께 어우러지는 농장. 바른 먹거리 생산을 위해 평생을 다 바친 농부에게 있어 평화로운 농장 풍경은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신념과 함께합니다.